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성북구 장이동에 사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봄인데요. 겨울에 묵혀둔 집안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겨울옷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쉽게 옷 정리하는 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옷들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옷 정리에 사용할 소품입니다. 공책, 이면지, 신문, 그리고 작은 책이고요. 이런 CD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 모자가 달린 큰 점퍼인데요. 이런 점퍼의 경우에는 지퍼를 먼저 닫습니다. 지퍼를 닫아서 펼쳐주세요. 이렇게 모자가 위쪽으로 오도록. 그 다음 접을 만큼의 크기에 맞는 소품을 이용해서 접어주는 건데요. 얘를 작은 책이거든요. 이 모자 바로 밑부분에 이걸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과 몸 부분을 접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접으시고 밑에 있는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안에 책이 그대로 들어있겠죠? 이 부분은 빼주시고 이거를 모자를 이용해서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짠! 너무 쉽게 잘 간단하게 되었죠? 자, 이 외에도 또 모자티를 한번 접어볼게요. 모자티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입는데요.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입고 어른들도 많이 입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이용해도 되고 CD를 이용해도 되고 신문 크기로 이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저희 집이 좀 작아서 놔둘 공간이 마땅치 않거든요. 최대한 작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랫부분까지 잘 접어주시고요. CD 책 크기에 맞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자, 이렇게 책을 빼고요. 모자 속으로 쏙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자가 접혀지지 않아서 나중에 꺼내서 입을 때도 구김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니트를 한번 접어볼 텐데요. 니트는 정전기가 많고 그래서 접으실 때 이렇게 로션을 손에다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로션을 손에다 발라주시고 난 후에 니트를 좀 접어주시면 니트가 나중에도 정전기가 좀 방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습기가 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신문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니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노트 크기로 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 모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옷을 정리할 때 목 부분을 보고 이 옷이 어떤 옷인지를 잘 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바닥에 놓을게요. 바닥에 놓고 신문을 목 부분에 대고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퍼를 접었던 방식 그대로 왼쪽 오른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바로 이건 한 번만 접으시면 되고요. 돌리면 바로 이렇게 옷가게에 접혀있는 옷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그대로 놓고 빼지 말고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전기 방지도 되고요. 또 하나
여름철에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 신문지가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면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건 얇은 면 티셔츠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목 부분을 바닥에다 놓고 접어주시는데요. 크기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저는 이 CD에 맞춰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 부분에 CD를 놓고 양쪽을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 이 구김이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옷 소매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접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경우 아랫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짠 뒤집어서 CD를 빼는 거죠. 이렇게 목 부분이 보이게 나중에 옷을 꺼내 입을 때 이 목 부분이 보이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봤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옷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한 옷을 보관하실 때는 과자나 긴 봉지에 들어있는 습기 제거제를 모아서 이용하세요.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이 만드는 마을방송 와보숑TV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살랑살랑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인데요. 해가 갈수록 봄나들이가 두려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나라 전역을 위협하고 있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알러지 질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가 쉽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 알러지 질환에 대한 증상과 적절한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알레르기 질환이 많은데 알레르기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알레르기 질환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 비염, 두 번째는 알레르기 결막염, 세 번째는 이제 기관지 천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성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을 텐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가지 질환별로 증상이 좀 다른데요. 이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 콧물 그리고 코가 좀 간지러우면서 재채기가 나오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이나 저녁 또는 찬 공기를 쐈을 때 자꾸 마른 기침이 나오면서 목에 이제 가래가 걸린 것 같이 답답한 증상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이제 아시듯이 피부가 벌개지면서 자꾸 가렵고 각질이 이는 이런 증상들이 주로 생기고요. 결막염은 눈이 이제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자꾸 비비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때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증상들은 왜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오염 탓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공기오염도 심하고 우리가 먹는 물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식품도 이제 많은 첨가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상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취약한 이제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 장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또 특별히 이제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위산이 부족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장에서 이상하게 알레르기 물질처럼 반응을 하게 돼서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도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출할 때 일교차가 크게 되면 또 천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 기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매실초라든지 홍초, 식초 종류를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면 아무래도 장에서 염증 반응이 줄어드니까 알레르기 증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막힘이나 콧물 증세가 좀 가끔 있는데요. 저는 1-2% 농도의 죽염수를 이용해 코와 입안을 헹구고 눈을 닦아주는 방법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환자기 건강관리법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와보숑 뉴스의 김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